전에 나오셨을 때는 그때 아마 성시경 씨랑 네. 그때 정승환 씨랑 같은 회차에 나왔었잖아요. 어, 그때는 분위기가 칙칙했었어요. 남자여서 그런 거죠. 어, 오늘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앞서 불러주신 노래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어, 일단 처음으로 불러드렸던 노래는 오피셜링 미싱 유 2고요. 아, 사실 이거는 방송에서는 처음 하는 라이브예요. 그런가? 네, 방송에서 라이브를 처음 했어요. 워낙 사랑받은 곡이어가지고 이때는 제가 또 신인이기도 했고 네네. 방송에서는 처음이에요. 어, 방송에서는 처음이고 이제 네. 그 다음 어깨 10cm랑 같이 네, 했었던 10cm랑 함께 했던 10cm의 권정열 오빠랑 함께 했던 어깨인데 그 곡도 사실 스케치북에서 제일 처음 불렀어요. 그러네. 네. 그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렸던 썸 썸도 어. 스케치북에서 처음 들려드렸는데 처음 여기서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반응이 모르는 노래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진짜 기구 오빠랑 저랑 아 망했다 망했구나. 망했다 근데 심지어 그때 올림픽이었나 뭐 때문에 방송 2주가 밀렸어요. 그렇지. 그래서 맞다. 반응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어. 아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기억하시죠? 썸은 그때 몇 년도였더라 이게? 2014년도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엊그제 노래 같기도 한데 이게요 2014년도에 가장 최고 히트곡 1위를 차지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썸이 그때는 어딜 가나 이 노래여가지고 근데 실제로 저는 그거를 못 느꼈어요. 왜냐면 진짜 눈 뜨면 방송국 눈 뜨면 어디 그치, 눈 그치. 뜨면 어디 약간 이러니까 어. 썸이 되게 인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를 잘 못 느꼈어요. 너무 뭐,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네. 하여간 난리였었어. 어딜 가면 네 거 같고 내 거 같고 하여간 막 서로 막 하여간 난리가 났었던 그런 곡인데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소유씨가 지금까지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한 가수가 이게 봤더니요 와, 42명이랑 했더라고요. 이게 예능까지 포함해서 42곡 이게 같이 하신 분만 좀 찾아봤더니 백현씨, 박재정씨, 노을, 딘딘, 케이윌, 박재범, 적재 뭐 등등등 하여간 이런 분들이랑 너무너무 많이 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콜라보레이션 1위 가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맞아.